most important thing is who's paying. Are you paying? 지성님이 내시는 거예요. Fantastic. 리오 퍼디난드, 에드빈 판 데른사르, 네마냐 비디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그리고 박지성. 이 다섯 선수가 한때 축구팬들을 웃고 울렸던 맨유의 전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이들이 맨유의 황금기인 2008년부터 2009 시즌을 주도하며 월드컵을 들어올린 주역이었기에 맨유 팬들에게 더욱 각별하게 느껴질 텐데요. 다섯 선수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는 총 1347경기. 맨유의 상징이자 존재만으로도 맨유 팬들을 신나게 만드는 그들이 한국에서 전해온 한 장의 사진에 영국 전체가 떠들썩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다섯 레전드가 한국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다섯 선수의 한국행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뤘고요. 맨유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팬들을 뭉클하게 만든 맨유 레전드의 한국 여행,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Right, not much sleep, but we've had the call. Jason Park. So, we're here. We're going to meet up with G. I think Edwin's coming. Vida might be coming as well. Who else? I don't know who's going to come, but can't wait to see the guys. Follow me, guys. No! Nice to see you, man. Vida!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o's paying. Are you paying? 지성님이 내시는 거예요. Fantastic. I think Burba wants something for sure. We're here in Seoul. We've come to Jisung Park's favorite tailor. Alright. And this is I don't know. This is the local clothes, so we'll see what it's like. Rio, is this one for Patricia? Is this one for Patricia? You look amazing. Oh, this is what I need, Edwin. See, that is the one we played. Give me confidence. I'm pulling this off, I've got to be honest. I'm feeling it. Long time ago, we were every day, but now it's just some occasions like weddings and then some old family get together. It's like, comfortable, isn't it? I think it's comfortable. Good? Yeah. The fancy group. I don't need that group. 넥센 아이콘스 매치를 위해 수많은 선수들이 한국을 찾았지만 그중 가장 특별한 추억을 만든 다섯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복 체험 현장을 영상으로 남겨 전한 리오 퍼디난드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누군지 묻기까지 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영국의 맨유 팬들 역시 맨유 레전드들 그립습니다. 맨유 황금기를 언제쯤 다시 보게 될런지 영상을 보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영웅들이 나와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동적인 경기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습니다. 서양인에게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축구가 전부였던 10년 전에 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치도록 축구가 재밌었고 당신들이 만들어내는 경기에 매번 감동했었습니다. 처럼 감격 어린 반응을 보였고요. 이처럼 맨유 팬들이 이 한 장의 사진에 크게 감동한 이유는 그간 맨유가 걸어온 길이 순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여러 감독이 맨유의 사령탑에 올랐지만 최근 10년간 맨유는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맨유는 201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으며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지금의 리그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또한 네로랄 선수들이 맨유를 거쳐갔음에도 이 다섯 명이 뛸 때만큼은 감동을 선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까닭에 영국에서 열리는 것도 아닌 이번 경기에 수많은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영국 매체에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넥슨이 주최한 이번 경기가 단순한 이벤트성이었음에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레전드 선수들이 총출동했을 뿐만 아니라 축구 게임 유저들이 한 번쯤 시도해봤을 전원 공격수, 전원 수비수 대결을 콘셉트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발롱도르 수상자만 6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라인업이 구성되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맨유 선수들 외에도 티에리 앙리, 카카, 루이스 피구, 안드리 셰브첸코, 그리고 김병지, 안정환, 이천수 등 한국의 전설적인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FC 온라인에서 평가받는 이들의 총 가치가 24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스타들의 총 출동이었던 셈인데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불러도 될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 방식을 두고 참가한 선수들 역시 한국인들만 할 수 있는 천재적 발상이라며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모인 경기는 처음이라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 내에 경기를 치르고 서울 관광까지 하느라 바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이었지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세이도르프 선수는 이틀간의 일정 중 한국 문화체험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짧게나마 국악 공연을 감상하고 한국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으며 오랜만에 동료 선수들과 조우했다는 베르바토프 선수는 숙소에서 밤새 옛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은퇴 후 다시 동료들과 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꿈에만 그리던 일이 실현됐다.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일이 일어났다며 기뻐했다는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전 세계 축구 팬들과 레전드들을 기쁘게 한 넥슨의 행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경기 티켓 완판, 기념품 및 오프라인 행사 매진 등을 기록했으며 오랜 축구 팬들이 서랍장과 액자 속에 걸려있던 오래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으로 총출동하게 만들었는데요. 넥슨은 이번 매치의 우승팀인 실드 유나이티드의 이름으로 티켓 수익금의 일부인 1억 원을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오래전 추억을 되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뜻깊었던 이번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오늘은 맨유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가 직접 촬영한 한복 체험 영상을 바탕으로 넥슨이 주최한 아이콘 매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